나를 여기다가도 놓고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만. 얘들아 죽여. 예! 잠시만요. 우리도 그때 실적 올리려고 범인 잡는 거에 너무 목말라서 그랬습니다. 예. 그걸 나보고 이해하라는 거야? 이해할 수 있잖아. 여의장 이해할 수 있잖아. 사람이 목마르면 얼마나 간절한지. 너도 항상 여자에 목말라 있잖아. 심지어 너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며. 난 항상 여자의 갈증을 느낀다면서.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밖에 없다며. 그 길로 홍대 한신포차로 뛰어갔지. 더더욱더 유독. 아, 그리고 휴대폰에 이게 1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중에 800명이 여자야. 아, 나 어제 이상한 걸 봤어. 너 책상 위에 핸드폰 올려놨지. 이 사람 누구야? 170에 하얀 원피스 입은 수연홍. 이거 뭐야? 교포 만나고 다니자? 아니, 홍대에서 만난 수연이. 이런 프로페셔널! 이 프로 같은, 이 카사노바 귀신 같은. 그래서 미란이는 이태원에서 만난 미란이구나. 그렇지. 내 핸드폰에 있는 김씨는 절반이 김포사라. 김포까지 간다. 김포까지. 사실 우리도 진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. 우리는 밤새워 가면서 잠복 수상하지만 그래도 위에서는 우리 신경도 안 쓰고 딴처만 부린다고요. 너도 알잖아. 우리 후배들 밤새 아이디어 회의하고 있을 때 어쩐 일로 나왔다고 했어. 너 뭐하고 가냐? 너 뭐하고 갔어? 휴대폰 충전하고 갔어. 그만하자. 왜 휴대폰 충전을 거기 와서 하는 거야? 어? 이 나쁜 너 갔잖아. 밖에 잠깐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왔잖아. 술 처먹고 왔잖아. 네 빙수 점주분들이랑 술 처먹고 왔잖아. 이거 번호도 다 알지만 쓰레기 같은. 이거 봐봐. 상무상무라고 삼구상무라고 적어놨어. 이게 무슨. 그래놓고 너 아이디어 배틀하고 아직까 뭐 너 그냥 침뱉 탔지. 계속 술취해가지고 지역계 배틀아 지역계. 아, 뭐하는 짓이야 이게. 다 리얼이구만. TVN, TV10 즐거움의 시작. TVN.